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상 그 세계에 있었을 때 그 신병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할렐루야. 저 축하해 주세요. 왜요? 저 루푸스에 걸렸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이 병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만나서. 살게 하소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뵀었죠? 2017년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서 네, 간증하시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CTS 네, 위크 때 네, 위크 네, 맞아요. 때 네. 나오셨어요. 예. 아니 근데 저 성도님 처음에 2002년 전에 간증하시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그 처음에 그 콜링가 프로 나왔을 때만 해도 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또 내가 이렇게 출연하면서 정말 많은 교회 분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이제 그런 간증 요청도 해주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됐고 예. 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예. 우리 그때 위크 때도 뵙고서 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점점 더 예뻐지신다고. 예. 네. 그랬더니 아, 천국병원에 다니신다고. 거기서 다 만져주신다고 예쁘게. 같이 다니시 아니 근데 웃음도 많아지신 네. 것 같아. 그전엔 저렇게 네. 안 웃으셨거든요. 처음에 네.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연락도 주시고 하신다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좀 많이 해주세요? 주로 이렇게 무속 세계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옛날 또, 동정업 중에 그렇죠, 계셨던 분들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아, 뭐라 그래요? 그분들 저 진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일이 있나? 예, 그런 얘기도 하면서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그 세계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과연 나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겁은 나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네네. 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말 정신적으로나 정말 많이 힘든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 네, 그런 분들 또한 저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불안함이 그렇죠, 있으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간증 집회도 많이 가시죠? 예, 예. 그때 강단에 서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서세요? 아, 저는 사실 아, 내가 자격이 되나?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만 예, 예. 저는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땐 괴수 중에 정말 괴수예요. 내 개인적으로. 네. 근데 내가 간증할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롭고 또한 물론 그 간증을 쓸 때마다 늘 두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예. 내가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세웠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보고 내가 간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그 기뻐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간증 집회 올라가죠. 네. 그래. 떨리죠. 너무 많이 떨리죠. 정말 떨리죠. 근데 아니 떨리고 그 강당에 서기까지 떨려요. 예. 예. 정말 근데 딱 쓰고 나면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도 강단이 센 사람은 아니고 비록 그 색이 있어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무속 생활을 접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간증 집회를 다니시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그러면 간증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좀 잘 사나 보다. 뭐 먹고 살만 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란 말이에요. 간증이 무슨 뭐
저 거, 정말 그건, 그거 그건 아니죠. 제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기는 예, 있을 거예요. 예. 예.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예. 솔직히 근데 그 제가 간증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주님 만나고 백수 됐어요. 백수. 예, 네, 주님 만나가지고 백수 됐는데 제가 무슨 뭘 하겠어요. 정말 많은 것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제가 필요한 곳에 정말 그 부분에서는 아버지께서 항상 채워주세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멘. 너무 좋아요. 네. 그 전에 다 지나간 얘기니까 다 지나간 얘기니까 뭐 세무서에서 들어도 돼. 예. 그 저 잘 나갈 때 그 저 무속일 때 예. 그때 부산에서 수입으로 뭐 1, 2위 다퉜다면서요? 글쎄요, 제가 다 들은 게 있어요, 내가. 아니, 그 1, 2위 다퉜다기보다는 뭐 세무서장이 얘기하던데 꽤 잘 나갔던. 그렇죠, 그 정도의 버리는 네. 그러던 분이 그죠? 네. 그러던 분이 이제 네. 하나님 만나고 네. 무속인 다 내려놓고 이제 네. 하나님의 딸이 됐잖아요. 네. 자, 그런데 네.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갑자기 내가 수입이 없어지고 네. 갑자기 이제 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네. 막 기쁨은 충만하지만. 근데 얼마 전에 CTS 위크 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지막 그래도 갖고 있었던 재산이 있어요. 예. 네. 그거를 CTS 위크 때. 그때 우리 같이 진행할 때 아니에요. 네. 브라이언박 목사님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쪽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쪽지가 하나 쑥 들어가고 네. 브라이언박 목사님이 그걸 읽질 못. 처음에 읽질 못했어. 너무 마음이 이제 뭉클하셔가지고. 그거 저 자료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네.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 화면 정지 화면 떡 되는 거에서 우리가 왜 그러세요? 네. 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송선미 우리 야 심선미 우리 심선미 저기 성도님께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셨거든요. 교통비도 없고 식사비도 없고 그렇게 그렇지. 어려우신 분이 마지막 갖고 있던 재산을 CTS에 헌물하셨어요. 그 어떤 재산인 거예요, 그게? 그거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 제가 기도도량 그 산이에요. 제가 산을 사가지고 유일하게 남은 저희 재산이라면 재산이죠. 산이 커요? 660평이에요. 660평 그 산인데 사실상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그 무속 생활을 거기서 했고 또한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고 내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으면 그것 또한 내가 그 재산이라면 재산이지만 정말 정말 볼품없는 재산이지만 그거 당연히 나 역시 내가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다른 이들도 정말 그 재산을 통해서 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아버지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 더 값진 일이 어딨겠나 그런 생각으로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저 많은 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다가 뭐 무속인이든 아니든 일반 저기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니면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간증을 보고서 직접 연락을 드리면 아니 그렇게 상담을 잘 해주신다면서요. 상담 공부했어요? 아니 따로 안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참 아버지가 옛것은 사용한다는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저는 이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저한테 점사를 보고 또 그 얘기를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이렇게 케어도 해준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들으셨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특별한 뭐 전문 상담은 아니지만 그분들 오면 정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정말 역사하신 주님 또 살아 숨 지금도 살아 숨쉬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힘든 부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있는 걸 그대로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굳이 상담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위로하고 그렇게 되는군요. 아니 세상 살다 보면은 답답한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걸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그다음에 좀 얘기 좀 듣고 싶고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목사님 찾아가고 전도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또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언니 같고 이웃 같은 우리 성도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니 얼마나 고마워. 그렇지. 근데 그러면 본인은 어때? 본인. 어? 저 성도님도 답답할 때가 있을 거라고. 누구한테 그러면 신앙 상담을? 신앙 저기 그 멘토? 예, 멘토. 누구하고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아버지께서 너무 감사하게 그 제가 힘들고 그럴 때 물론 우리 신임원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또 케어도 받고 상담도 하고 또 사모님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케어를 받았어요. 받고 그리고 또 그 부산 지사의 박성진 지사장님, CTS, CTS 박성진 지사장, 지사장님 또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또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조화정 작가님, 그리고 여러 분들한테 제가 또 상담도 하고 옛날엔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그들을. 그래서 괴롭혔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힘들 때마다 내가 어디한테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사실상 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인도받지 못할 때는 처음에 정말 브라이언 박 목사님, 작가님 그리고 지사장님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 때문에. 매일 전화해서 어떻게 모르니까 어디서 물어볼 때가 어디 있어요. 답답하고 모르니까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렇죠. 또 멀잖아요. 거리도 부산이고 또 부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일하시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잘 들어줬어요? 잘 들어주죠. 근데 그분 더 대단한 건 저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다른 분들한테도 그 사랑을 그렇게 베푼다는 걸 제가 느꼈을 때 정말 대단하다. 그냥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번호 모르는 게 다행이야. 그러게요. 알았습니다. 저기 오늘 우리 심선미 성도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출연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네. 예? 전화 연결 좀 해볼게요. 누군가 저도 궁금해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CTS 부산방송의 박성진 지사장입니다. 오늘 여기 누구 나와 계신지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선미담에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아유 그냥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산에서 이렇게 그냥 사망길로 인도하는 귀신 섬기던 사람이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 간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간증 나눌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네,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놀라셨죠? 그렇게 지사장님을 힘들게 만드셨다고 본인께서 고백을 하셨어요.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냥 힘들다고 생각된 적은 없는데, 이제 부산 지역은 아무래도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처음에 목사님이든 또 성도님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좀 다가오기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지사에 근무하니까 여러 교회 형편을 알고 그래서 또 제2영도교회 연결되어서 또 우리 신인범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이 잘 케어해 주셔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 출석하고 계시는 그 부산 제2영도교회를 그러면 지사장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CTS 그 부산 방송에 중보기도 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있어요. 우리 심선미 성도님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주로 해주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중보기도 내용? 사실은 한 몇 달 전에 루푸스라는 그 병명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그 루푸스 중에도 가장 이제 악성으로 이제 판정이 나 있는 상황인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다음에 선미 자매가 몸 온 이렇게 염증 부분 때문에 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차를 타고 내릴 때 차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요. 몰랐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만약에 선미 자매 같으면 원망도 하고 내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겠다 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전히 이제 굿하시고 전보시고 이런 무속 영향을 받은 분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그런 사역자로 우리 선미 자매가 세우시는 자리 시험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두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선미자매께서 네. 하실 일이 너무나도 그래. 많네요. 짐을 앵겨 주시네요 지금 막. 인사하고 이제 마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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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지 선생님 네.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몰랐던 사실이 두 네. 가지 있어요. 아니 루프스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무 감사하게 저한테 또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그 언제부터요? 그 제가 5월 13일? 네. 올해? 예. 네. 그 루푸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두 달도 안 됐네 그럼? 예, 네, 5월 13일. 어떤 병이에요 그게? 그게 전신 혼반 루푸스라고. 예. 그 이제 온 몸에 예. 제가 세포를 가지고 있는 그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면역에 네.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자가 면역. 아. 그렇죠. 내 면역이 그 좋은 면역이 이제 나쁜 면역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가 네. 면역. 그렇죠. 결핍. 예. 예. 그래서 그 통증이 아파요? 어마어마해요. 특히나 잠잘 때 보면 정말 입에서 주여주여는 그냥 달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치료약은? 없어요. 약이 너무, 없어요? 예. 예. 불치병이라 해가지고 예. 희귀 난치병이라 해가지고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는 걸로. 그러면 진통제로 견뎌요? 그렇죠. 이제 억제하는 거죠. 이제 진행을 늦추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통증. 아니 근데 아까도 제일 두려워했던 부분이 예. 그 부분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예. 예, 브라이먼 목사님한테 전화할 때 내 생명을 예. 지금 걸고서 내가 지금 예. 전화를 하는 거다. 예. 근데 이렇게 병을 딱 얻고 나면 예. 사람이 내가 이래서. 예. 신벌이라 그래요. 내가 그 벌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같은 거는 아우 전혀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상 그 세계에 있었을 때 그 신병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너무 아팠을 때 제가 기도를 한 게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신병으로 살고 싶진 않다고. 차라리 변명을 알고 아팠으면 좋겠다고. 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병은 알게 됐네요. 그렇죠. 감사하죠. 변명은 알았어요. 루푸스라는 병. 불치병인데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 기도는 들어주셨잖아요. 루푸스. 그리고 그 루푸스를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제가 두 말도 안 해서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할렐루야 저 축하해 주세요. 왜요? 저 루푸스에 걸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주님을 안 만나고 내가 세상에서 이 병이 걸렸다면 저는 정말 못 살았을 거예요. 내 자해에 빠지고 희망을 어떻게 어디다 두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병이 걸렸고 변명을 알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이 병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길 수 있고 또 아버지가 나를 회복시켜줄 거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그래서 누가 보면 제가 병에 걸렸는데 그거 더군다나 그런 불치병에 걸렸는데 감사하고 뭐 할렐루야 그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가 뭐 다른 사람들이 물론 그런 얘기도 특히 저희 엄마한테 야 너 네가 만난 하나님 너 그런 병 걸리기 그냥 이렇게 내비두냐? 너 혹시 신벌 아니냐? 뭐 다른 분도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이렇게 풍기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 세계에 있었으면 저는 아마 변명도 모르고 죽었을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 기도 들어주셨어요. 변명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아버지 만나서 이걸 했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나를 고쳐주실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아요. 않고 설사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천국 가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사해요. 날 빨리 데려가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두루두루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왜 원망을 내요? 그 또한 가지 감사할 게 있는 거죠? 아니
그 전에 저기 무속인일 때 이런 병 걸렸으면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어 맞아요.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예, 예. 중보 기도자들이 얼마나 아, 예, 그렇죠. 많아요, 그죠? 예예, 예.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아, 감사하죠. 정말 멋지시다. 예. 아니 근데 참 못된 게 진짜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특히 이제 예. 그 간증 집회를 가면은 진짜 그건 하나님의 일을 예.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예. 사탄의 아주 회방이 그렇게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정말 너무 지금은 우스워요. 우스워요. 네, 지금은 그런 사탄의 공격이 지금은 우스운데 처음 네. 어느 네. 부분을 제일 많이 와요 공격이? 전 몸을 다치게 하는 거죠. 다쳐요? 아 그래 몸이 아프고 다치고. 그렇죠.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 고속도로 잘 가던 차가 진짜 고속도로 중간에서 네. 멈추는 거예요. 어머머, 갑자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써? 생생 지나가는 차가 밝은 것도 그냥 죽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거, 그리고 간증 집회하러 갈 때 어김없이 날 아프게 아니면 집안에 막 문제들, 막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들을 일으킨다던가.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제가 우습다는 게 그 전에 또 간증이 딱 잡히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제 두려움이 솔직히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래도 나는 간증하러 갈 거라는 예.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오면 와라. 그리고 겁도 안 나고요. 예, 이제는 정말 더 웃기는 게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예. 이게 병이 걸리니까요. 예. 무서울 게 없어요. 아, 이제는 뵈는 게 없어요. 그렇지, 무서울 게 없어요.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더 무서울 게 없어요. 그 붙들고 저 그럴 때마다 붙드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예. 정말 좋죠. 그 말씀만 들으면 내가 그걸 선포할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난 얘기만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든든해요. 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말씀이죠. 아까 우리 저 지사장님께서 부산의 예. 지사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나오시면서 점집에 가고 굿하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교인들이. 예, 일반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진짜 그래요. 아까 뭐 저 박성진 우리 저 이사 저기 저 지사장이 25%라는데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고객 제가요, 중에 간증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 그러니까 제 고객이 25% 정도 거의 대부분이 그 우리 선도님 교회 다신 분이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계신 선도님들이 웃으세요 그냥. 웃어. 예, 정말 농담인 거 아니면 우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 스스로 봐요. 와서 얘기해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거 십자가가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은 그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때 당시에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신하님 저 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해결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은 정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무속세에 가서 굿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어떻게 잘 믿으면 되겠냐,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런 상담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지금도 많다고 그래요. 보는 거죠. 그러면은 간증 집회 가셨다가 그런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나를 또 우리 고객으로 와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 아, 있겠지. 있겠죠. 네. 저는 솔직히 모르는 척해도 그렇죠. 이 부산 특히나 부산 집회 이제 교회 가면. 여기 혹시라도 내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지금은 당당해요. 그러나 아마 그분은 찔리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라도 그분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저는 정말 알지 못하는데 저는 이제 기억이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분은 저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회개하고 그렇죠.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그런 곳에 출입하면 안 되겠죠. 네. 아휴. 25% 너무 했다 진짜 생각해도 그렇죠. 아니 한두 분이 만약에 그랬다라면 뭐 실수로 그렇다라지만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안 그럴 거예요, 이제. 예. 아, 그래야죠. 그래야죠. 예, 예, 네. 그 지금 가족들 구원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열심히 기도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또 아버지 때에 또 아버지가 당연히 구원해 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가족들이 반응은 어때요? 그 반응이 그렇죠. 지금도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그 자체를 좀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또 그들은 보여줘야지만이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보여줘야지. 예. 예.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아마 나 역시도 그런 걸 보지 못하고 또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못했을 거라고 주님한테 오지 못했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꼭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천천히 보면 정말 네. 놀라운 그 역사들이 보일 텐데 그냥 이렇게 확실한 확 눈에 띄는 그 이런 이슈들만 네. 그런 증거들만 보기 때문에 잔잔하게 오신 하나님 아버지는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공기에 이 산소가 들어 있는 공기로 숨을 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렇죠, 물속에 그렇죠. 들어가면 그렇죠, 알게 그렇죠, 되듯이. 예, 예.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이게 맞아요. 축복인지 모르고 예, 예. 뭔가 눈에 보이는 큰 돈을 벌거나 그렇죠, 그렇죠. 좋은 예.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예. 타고 다니고 예. 뭔가 물질적으로 예. 막 금붙이를 하고 막 이래야지만 예. 잘 되는 거라고 예, 생각을 예, 하는데 예, 그걸 이해 못하는 가족들이 안타까우실 예, 거고 예, 너무 안타깝죠. 주위분들 예. 그럼 그분들한테 꼭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저는 그 믿음은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 죽은 자에게 믿음 없고 그렇죠. 어떻게 죽은 걸 믿겠어요. 바보가 아닌 사람.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사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보기에도 내가 이렇게 사탄 소리 하면 집에서 난리 나요. 완전히 이제는 이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우리 가족들이 모시고 있는 그 우상 숭배 그 사탄은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 눈에 살아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그 믿음 안에서 정말 그게 올바른 신인지 아닌지는 정말 대반에 알거든요. 예. 아, 내가 이 신을 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구원을 얻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게 그게 한눈에 보여요. 자세만 본다면. 그래서 내 가족들이 더군다나 평범한 사람하고 다르게 신을 모시고 있잖아요.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족들이 올바른 신을 진정한 신이 어떤 신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신과 지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런 역사심이 정말 판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성도님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예.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거나 이게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26년간 있었던 무속신앙 그 처소와 그리고 저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이렇게 발을 옮겼을 때 그 저 서먹서먹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색하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예. 이게 좀 모르잖아요, 처음에. 예. 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전 너무 감사하게 예. 그 교회를 인도 받기 전에 제가 성경책을 먼저 봤어요. 그래요? 예, 예. 성경책을 먼저 봐서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이 그 말씀들이 저는 예 이해가 안 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게 먹혀졌어요? 예, 예. 그 성경을 봤다라는 것은 예, 예. 이렇게 정식으로 일독 이상을 하신 예, 거예요? 예예예.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예예예. 예, 예. 그걸 봤기 때문에 네, 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 알 수 있었어요. 다만
내가 그쪽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저는 솔직히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고 또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었지 내가 가가지고 누군가하고 어울리거나 이런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섬김을 솔직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예. 뭐 이렇게 근데 그래. 누구를 섬겨보기는 없었기 때문에 뭐 목사님을 섬기는 것도 뭐 성도를 섬기고 뭐 교회를 섬기고 섬기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도 내 자신이 그 내 성격이 그냥 그렇게 적응을 시키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받는 거에서 이제 주는 걸로 예, 적응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스무스하게 그냥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부담도 없고. 예. 아니 근데 처음에 참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무속 생활을 접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기 전에 성경을 일독 이상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러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궁금했어요? 예. 내 모셔야 신을 궁금하죠. 내가 섬겨야 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모실 신인데 그 신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모실 신인데 전문 용어 나왔어요. 전문 용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것 중에 또 배울 구석은 있어요. 내가 모실 신인데 공부를 당연히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누가 줬어요? 아니면 내가 샀어요? 제가 직접 갔어. 샀어요. 서점에 가서. 서점 가서 성경을 샀어요? 그 살 때 그 기분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 어떠셨는지 설렜죠. 처음에는 일단은 알아야겠다 싶어서 사고 이제 첫 장 딱 창세기 딱 이렇게 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거 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일장이죠. 그거 딱 보는 순간 어땠어요? 딱 보는 거 아 그래 이 세상 만든 건 하나님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믿는 거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믿고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야지 애매모호하게 믿으면 그 믿음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거든요. 만들었으니까 만든 거고 그렇잖아요. 제가 뭘 그걸 어떻게 따지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의심 없이. 의심 없이.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계속 넘기는 게 이제 제사에 대해서. 제사는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하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뭐 날짜 뭐 그런 것들. 그러지. 아 그런 것도 너무 뭐 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비파 뭐 타는 거, 악기 그 무속 세계에서도 악기 타면서 그 신을 하는 거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옷. 그렇죠. 옷부터 시작해서 옷 우리가 디자인, 꼭 갖춰야 될 거. 색깔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한치 의심도 안 했어요. 아, 이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보고 얘네들 따라 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너무 괘씸하다. 괘씸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확 들어왔어요. 믿어졌어요. 저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저는 사실상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부분보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얼마나 두려웠으면 겟세마네 동산 얼마나 두려웠으면 정말 그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이 산에서 산을 옮겨달라고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실하구나. 이건 실하구나. 사람이 아니면은 정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실하구나. 두려웠구나. 그래서 그걸 다 하셨구나.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순종,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그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도 그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인자의 몸으로 우리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아 정말 이 거기에 대한 대가구나. 우리 제삶 받은 게 거기에 대한 대가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영생 얻는 것조차 얼마나 값진 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 뽑힌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뽑히셨어요. 예, 예. 그 그분들 중에서. 네.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뽑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예. 응? 제자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 응? 그게 뽑은 건데 아직 저기 그 무속인들의 예. 그 옛날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는 아직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분들께 진짜 그분들께 권면의 말씀 좀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분들께만. 저는 특별히 그분들한테 막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은 정말 좋은 말도 많이 하시고 그 정말 좀 멋지게들 말씀하시던데 저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한 걸 봤을 때 정말 살고 싶으면 정말 살고 싶으면 정말 나 혼자가 아니라 예. 모든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살고 싶다면 예.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또 죽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생애를 우리는 또 사회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다음 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현재 진정한 신의 어떤 게 진정한 신인지 그걸 알기를 바라죠. 만나기로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예. 더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은 내가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가 나 주님 믿어도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사실상 그 강도 있잖아요. 네. 그 강도로 참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내일 죽으면 오늘 믿으면 되지. 영접하고. 예, 영접하고 믿으면 되지. 아, 그만큼 어려서 온 게 어딨어. 난 생각에, 아, 왜 이걸 비유했지? 왜 이거를 하지? 아, 제발,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들이 그것만 설교를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자기 갈라를 누가 알아? 그렇죠. 그렇죠. 난 너무 그게 너무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렇죠. 알았을 때 믿어야지. 오늘 오셨으면 누군가가 문을 노크를 해요. 주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전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얼른 믿어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말아요. 기회 주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일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일이 어디서 없죠. 네,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단어예요. 사실 내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허락하는 거. 선물하시고. 보너스로. 네, 그렇죠. 그 보너스는 뭐 안 줘도 그만하냐고. 그러니까 오늘. 맞아요. 바로 이 순간. 네.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오셨어요. 그죠? 네. 그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 생활을 하시잖아요. 제2영도교회에서. 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내일 이 시간에는 네. 그분들 오늘 부산에서 다 오세요. 네. 그래서 내일은 그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심선미 성도 특집 2탄. 2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기도 제목은 벌써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무속인들, 네.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믿음이 부족한 또 교회에서 정말 그런 그 이중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서 허덕거리는 이중생활. 사람들, 그분들 모두가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 그런 늘 하는 기도예요. 더 이상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 건강을 위해서도 아버지께서 회복시켜주실 거예요.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또 봐야 돼요.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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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객이었고 한 분은 조카, 한 분은 제이자. 네가 나 미쳤다고 생각해도 좋은데 내가 너 하나만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한테 데려가기로 했다. 어디요? 교회? 교회요? 네. 나 교회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언니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언니 큰일 나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시는 거 아니야. 그거는 너하고 소통도 하고 경험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면 매일매일 체험하게 돼 있다고. 전 그쪽 세계에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평생에 받지 못할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 받았어요.